내가 집행정서 없이 20억에 나갔다. 그래서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소명을 알았더니 소명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 변호사는 들은 적도 없다고 하니까 이러한 재판 과정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확인서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받아오려고요? 제 방식대로 받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금 겁박하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거기서 미쳤어요 순식간에. 이거는 뭐이 재판 해봐야 안 되는 거 싶고. 그래서 내가 재판장님 오늘부터 정의도 못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왔어요 그래요. 내 눈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썩었나. 석궁으로 판사 쏜 교수의 심정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탁 일어나더니 뭐 휴정이고 뭐 없고 그냥 휙 나가서 말도 없이 나가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재판도 아니고 아무리 원고가 적분해서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는 건난 이게 무슨 뭐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아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재판인데 안 열려준 거예요. 4개월인가 뭐 계속 안 열려. 그래서 변호사 시켜서 그때 변호사를 바꿨어야 되는데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자 변론적 요청을 하십시오. 변론적 요청을 세 번인가 했습니다. 그럼 대법원 사건 기록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답변서가 나왔어 이제. 답변서가 이제 아시아시타 측에서 태평양 법무부에서 답변서 왔는데 그 답변서가 준비서면을 딱 보니까 뭐라 했냐면 1심에서는 유영모가 지급에 동의해서 지급했다 라고 하더니 답변서 내용이 뭐냐면 2심에서는요 아시아식당은 20억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한라에다 확인해 보니까 유영모가 직접 20억 원을 한라에 줬습니다 이래 버리는 겁니다. 아니 1심에서는 유영모가 지급에 동의했다고 지급했다라고 2심에서는 자기가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영모가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통장 관련 사람은 아시아식당인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20억을 지급해주고 계약서 없는 짓을 내가 무슨 뭐 호랑이 입에다가 머리 쳐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짓을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 사실학의 촉탁을 하고 자 1심 재판은 이렇게 이런 사실학의 촉탁을 하겠다 신청했어요. 안 열어줘. 이런 상황에서 한라와 아시아식당 상대로 내가 소송했던 두 가지입니다. 아시아식당 상대로는 수탁자임 청구소송, 한라 상대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게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나한테 등기를 넘겨달라는 게 아니라 아 한라 건설 너희들은 공사비 100에서 80%는 받아갔고 20% 남은 것은 할인분양하거나 대면제하기로 했는데 할인분양도 니들이 인정 안 하고 있고 대면제도 안 가져간다 그런다. 근데 그러니 법에서 대면제로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한라가 남은 공사비 몇십억만큼 대물로 20% 할인된 적용률 할인된 금액을 적용해서 대물로 등기를 넘겨가게 해달라 이 소송이었습니다. 그 소송이 열렸어요 재판이. 열려서 그때 재판에 가서 거기서는 재판부를 제대로 만난 것 같았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분이. 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스탕하고 재판하는데 이래저래 복잡하게 돼 있다. 이 싸움이 됐는데 이20% 할인된 금액을 대물로 가져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계약 쓴 사람들이 나는 가서 서명만 했지 우리 회사 담당 한라의 담당 아시스타의 담당 또 저축은행의 담당에 섰으니까 담당들 다 불러서 증언을 들어보고 특히 20억을 빼간 것이 사건도 여기서 좀 달아달라 그것도 달아달라고 했어요. 거기서도 소유권인수송소송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그걸로 시작됐으니까 그랬더니 증인을 다 부르기 뭐하니까 저축은행 다 부를 거 없이, 자, 계약을 14개 회사가 와서 썼는데, 한라 담당자, 아시스탁 담당자, 우리 측 담당자 셋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셋을 불렀는데, 우리 측 담당자 김정희 나왔어요. 아시스탁 담당자 김승현 안 나오고, 한라의 담당자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담당자만 증언하는데, 재판부가 나보고 자 원고는 나가 있으라고 난 밖으로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있으니까 들어오라 그래.
재판장이 좀 요즘 상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토시장 안으로 가면 오늘 한라측 증인 안 나왔고 아시아신탁 측 증인 안 나왔습니다. 원고 측 증인만 나왔는데 원고 측 증인의 이야기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결심을 미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헬라 측 변호사가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재판장님 저희도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니 재판장이 결심했으면 결심해야 되는데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니만 또 공판기를 또 늦춰주는 한 번 더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그냥 왔으면 자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뭐 증인 오면 오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재판 받으러 가려는데 오늘 재판을 하러 왔는데 우리 집 변호사가 뭘 하나 나한테 주는데 보니까 판결문을 주는 거야. 결정문인가? 수탁재임 청구소송의 결정문. 보니까 아니 나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피고 측에서 수탁재임 아시아지탁하고 재판하고 있는 수탁재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최고위 청구소송에. 그래서 그걸 보니까 판결문을 보니까 우리가 졌어. 그래서 내가 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전전문 내용이 계약서 여러분 이제 쟁점이 총 다섯 가지인가 됐어요. 20억을 몰래 빼간 거, 부정수수료를 안 주고 있는 거, 세금을 또 체납시키고 있는 거, 아주 큰 게 이런 건데 20억 몰래 빼간 거는 유형무가 부가세 2억 원의 지급에 동의한 점. 뭐, 나는 합의서 쓴 적도 없는데, 협의서를 써줬는데, 아까 말했듯이, 협의한 점. 그래서 이유 없다. 그 다음에, 세금을 10억인가 나왔는데, 65%를 가져갔으니까 그걸 세금으로 나왔어요. 세금을 가져갔는데, 세금을 안 내준 겁니다. 반만 내주고. 근데, 우리 계약서에는, 재생공과금은 지급순위 1순위입니다. 공사비 먹을 필요 없어. 재생공과금은 대출금보다 더 빨리 내야 돼. 지급순위를 우리 정해놨습니다. 1부터 7까지가 있어요. 지급순위가 쭉 있습니다. 1위 재생공과금, 2가 공사비 80%에 대한 금액, 3위 대출금 뭐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되는데 1순위인 재생공과금은 한라의 동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동의 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필요 의미는. 근데 재생공과금이 자 이 한라 65% 가져가는 바람에 세금이 발생됐는데 그 발생된 세금 그게 뭐라고 세목명이 법인소득세입니다. 법인세. 법인세가 재생공과금에 포함될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50%만 내준 것은 그것도 결국 아시아신탁하고 한라가 원고 측의 편의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분양수수료 지켜준 건 뭐냐면 분양수수료 1년 동안 느껴진 거는 한라의 동의와 대주단들의 동의를 받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결정문에 서명도 없고 도장도 없는 거야. 판사 3명에 뭐 도장이 뭐 입고 빠졌다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대법 판례에 판결문에 도장이 없으면 무효라 그랬습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없으면. 근데 이건 서명도 없고 도장도 없고 인쇄되어 있는 이름 판사 김진표 뭐 판사 누구누구 인쇄만 딱 되어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잠깐 이거 끊겠는데 도장이 없다.